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과 비교할 만한 피조물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간처럼 모자라고 발달이 더디고 연약한 동물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막내 손자가 이제 15살 지난 아이가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좀 걸음이 늦어요. 우리 아들로부터 해서 우린 15달이 지나야 걷는데 신기하게 우리 막내 손자도 15살이 지나서 요즘 막 걷기 시작했어요. 난리 났어요. 걷는다고 온 집안이. 우리 집에는 개들이 있는데 개들이 보고 웃을 거예요. 저것들은 저러냐. 우리 애기들은 한 두세 달만 지나면 뛰어다니는데 저 인간들은 뭐 15살 돼서 겨우 발자국 떼냐 이제 그러는데 인간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발달이 더딘 동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은 사실은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고 지혜를 말씀하셔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얘기할 때 오늘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왜 지혜가 되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해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 또 제가 거기서 부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아주 가난한 산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상위군인, 아빠는 상위군인이고 아주 가난한 집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사과 한 상자 떼다가 그거 팔아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집이었는데 5학년짜리 아들아이가 맹장염에 걸렸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개 철이 일찍 들든가 엇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는 철이 일찍 들었어요. 엄마가 고생한다고 그 아픈 걸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았는가 하면 맹장이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복막이 됐어요. 그 염증의 온 창자에다 해서 이제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는데 온 교인들이 수술비 마련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절반절반이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살아났어요. 위기를 넘겼어요. 제가 그 병원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유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고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교회로 올라올 때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생명을 건졌네. 생명을 건졌다는 뜻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12살이었어요.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제 영원히 안 죽죠. 12살에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히 안 죽죠. 또 죽죠. 언젠간 죽죠. 그때 깨달았어요. 생명을 건졌다는 뜻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연장했다는 뜻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시간은 생명이구나. 시간은 돈이 아니다. 금이 아니다. 황금이 아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황금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자기 생명,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월은 어떻게 하면 아끼나? 세월은 어떻게 하면 아끼나 할 때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세월을 아끼라. 딴 말 같지만 붙이면 딱 붙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치고 낭비하면 그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뜻이 깊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오시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온다. 근데 그 기회는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탁 잡을 수 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머리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다. 저는 말 잘 듣는, 저는 거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이제 벌써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 세 번까지 안 간다. 나는 첫 번째 잡는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잘못된 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 주어지는 기회를 잡아라. 세 번의 기회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세 번의 기회를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뜻이 깊었어요. 여러분, 주어지는 기회와 주어진 기회는 다르다는 걸 아시죠? 주어지는 기회, 세 번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왜 어리석어지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오늘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세 번 있다는 얘기를 하질 않으셨어요. 주어진 기회는요, 우리의 삶이 기회로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수원지에서 수도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까지 수도 꼭지까지 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꼭지를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굶어 몇 분까지 기다려요? 틀면 나와요. 틀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수원지로부터 우리 집 수도 꼭지까지 물에 빈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뜨문뜨문 이렇게 진공 상태로 하지 않고요, 꽉 채워서 틀면 언제나 삶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기회예요. 내 기회 언제 오나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기회로 만들어가면서 늘 기회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게 삶의 품질이 전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 되지 말고 세 번의 기회에 속지 말고 내 모든 삶을 기회로 만들면서 사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회로 꽉 차 있을까요? 기회는 세 번 있다는 말이 더려도 합리적이지 않나요? 인생이 기회로 꽉 차 있다면 왜 나는 부도가 났지? 왜 나는 암에 걸렸지? 왜 우리 새끼들은 저렇게 속을 새기지? 뭐 이게 힘든 일 투성이고 어쩌다 한번 좋고 행복한 때가 오는지 우리의 삶은 기회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꽉 차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말씀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우연은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우연이 생겨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막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도 우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계셔도 무능하시든가 그러면 우연이 생겨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래도 우연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전능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하다는 거거든요. 너 언제 암에 걸렸냐? 너 그렇게 언제 그랬어? 난 몰랐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를 지키시고 머리털을 세신다 그러셨어요.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난 너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고 좋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암이 세 개예요. 아직 하나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4월 달 되면은 이제 5년 지나가서 이제 되겠네요. 암이 세 개예요. 그런데 무슨, 근데 그 암을 당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 고난 속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으니까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더라.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고난도 유익이 되고 축복도 유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다 감사한 일이 되니까 파이프라인에 은혜와 기회와 축복이 꽉 차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일찍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승동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아주 밥을 굶다 싶을 만큼 어렸을 때 고생을 하셔서 이분이 돈에 한이 맺혀서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난 돈 벌 거야.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이요, 돈 버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고등학생 졸업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난 아직도 그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매일 밤 골프 가방으로 돈을 하나씩 들고 왔대요. 저 골프 가방 알거든요. 골프 가방으로 돈 한 달에 하나만 가지고 와도 엄청난 부자인데 매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돈 지폐 세는 기계가 없어서 부부가 그 돈 세다가 지쳐서 잠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돈 세다 잠들고 싶어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 부부가 진짜 돈을 세다 세다 다 세지 못하고 처박아 놓고 이를 정도로 돈을 잘 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젊은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골프 가방으로 돈 하나씩 가져오고 돈 세다 잠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자기가 다 잘 되니까 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신경 끄세요. 난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하시느니라. 사랑하니까 징계하셨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근데 큰 부도를 맞아가지고 자기도 수습을 못해서 부도를 냈어요. 장사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하여간 순식간에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망했다고. 자기한테 부도낸 사람은 도망가서 잡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부도낸 거는 다 갚아주고도 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다.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생겼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버지 목사님이 들여 보내준 성경 하루 종일
하니까 성경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돈 좀 번다고 세상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잘못한 줄 알고 깨달았는데 왜 때려요? 이제는 그 회초리 꺾고 풀어주시죠. 그래서 풀려나왔어요. 제가 그 목사가 됐을 때는 그 감옥에서 나오셔서 다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셨을 때였어요. 뭐 조그만 교회니까 뭐 큰 교회도 다 알지만 조그만 교회니까 교인들이 헌금 어떻게 하는지 담임 목사는 다 알죠. 십일조가 어마엄청난 거예요. 이 한 분의 십일조가. 십일조를 보면 그분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대강 뭐 무슨 사업을 하시길래 십일조를 이렇게 내고 산다냐. 내가 보도부터 또 못한 십일조를 내셨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차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어마엄청난 십일조를 내는데 차는 1200cc 다 폐차 직전에 있는 그때 뭐 포니 같은 엑셀인가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1조하고 차가 안 맞아. 그런데 보통 다른 교인들도 안 맞아. 이제 알았지? 예,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잘 안 맞아. 그래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 11조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맞는다. 난 그런 거는 봤어요. 목회했어. 그래서 근데 뭐 목사가 세무조사할 수도 없고 심증은 가는데 뭐 물증을 내가 찾아낼 수는 없고. 근데 이분은 거꾸로 어떻게 십일조를 저렇게 내셨는데 저 차를 타고 다니냐 이해가 안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때 잠실에 사셨는데 그때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와, 참 10평짜리 아파트 볼만하대요. 그러니까 방 두 개 딱 붙어 있고요. 부엌이 있고 끝이에요. 텔레비전 하나 놓을 가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저렇게 내는데 집은 이게 뭐고 10평짜리고 자동차는 이게 뭐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지사님 사업 잘 되시죠? 아, 너무 잘 됩니다. 11조 보면 알죠. 근데 집사님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차가 저렇고 집은 10평짜리에서 사시죠? 대저택에 살아도 이해가 가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빚 갚느라고요. 전에 저가 했던 빚 다 갚느라고 빚 갚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열심히 빚을 갚는데 희한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요. 빚 갚는 거 재밌다는 사람 보다 처음 봤어요. 빚은 떼먹는 게 재밌지 뭘 그 갚는 게 재밌을까.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웠는데 목사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집사가 돈 떼먹었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악착까지 다 갚아주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만 목사 아들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저는 기가 막힌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유 집사님 잘 망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목사님 잘 망했어요. 그 다음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때 안 망했으면 저는 망했어요. 이게 그때 안 망했으면 그분은 망했어요. 안 망해서 망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망해서 안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망해도 잘 살고 안 망해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야 이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있는 게 좋죠 없는 게 뭐가 좋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있는 거 좋아요. 자기도 좋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근데 없어도 있는 게 좋지만 나도 있는 게 좋지만 없어도 난 괜찮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하나 위로 올라가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있으면 아 좋은 감사합니다. 없어도 아 상관없어요. 왜? 난 더 큰 구원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의 인생의 파이프라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회가 꽉 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축복도 축복이 되고 고난도 축복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면 그게 화가 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대풍이 들었어요. 근데 풍년을 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지? 조금만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여기에 돈을 보내라고 이렇게 쓰면서 살라고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구나 해야 되는데 그딴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욕심에 충실했지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대풍 들어서 많은 돈 번 것이 화가 됐어요. 난 쓸데가 없는 인간이다. 하나 쓸모가 없다. 가자.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니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그 성공이 우리의 족쇄가 되고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좀 싫기는 하지만 여기 이유가 있을까요? 그 뜻을 깨달으면 그 고난까지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의 율례를 깨닫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2019년 4월달 제가 당뇨도 오래 알아서 석 달에 한 번씩 당뇨를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은 걸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셨어요. 여기 뭐 있는데요. 기침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숨 쉬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어디 머리 아프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증세가 없는데요.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서 CT를 찍어보자 했더니 결국은 폐암이었어요. 아, 예, 제가 폐암 수술을 이제 4년 반 전에 했죠. 수술도 받고 항암도 아주 죽도록 힘들게 하고 했어요. 끝났더니 그 다음 해에는 2020년에 전립선암, 2021년 갑상선암, 별이 세 개예요. 근데 항암을 하는데 항암이 원래 힘든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어떻게 힘들게 해도 그렇게 유별나게 힘들게 합니까? 100명 중에 5등 안에는 될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로. 제가 항암하면서 석 달 동안에 네 번 졸도를 했거든요. 몸무게도 한 20kg 쫙 빠지고 뭐 아 이러면 죽는구나 할 정도로 아주 바닥을 기었었어요. 이제 암에 걸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유튜브 찾는 거예요. 거기에 암에 대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아는 게 병이라고 알면 알수록 암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암이 충만해. 잘 때도 암으로 꿈까지 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목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40대 때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교회를 좀 개혁할 일이 있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개혁하는 일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정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대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죽다 살았어요. 목회 못하겠다 싶어서 사표 내고 사택 다 반납하고
두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목사만 아니면 자살하고 싶을 만큼 아주 밑바닥을, 암에 걸려서 항암할 때보다 그때가 사실은 더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그걸 이겨냈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 새벽기도 때문에 제가 이겨냈어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이거 끝나고 나한테 그 여러분 통성기도 시키고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주여 그거 하라 그러는데 난 그거 못하는데 전 못해요. 제가 해본 일 없어요. 그냥 갈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예, 하긴 그래요. 목사가 전 기도하면 써서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새벽 기도는 인도하러 늘 가잖아요. 가면 뭐라는가 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 인도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한 5분, 10분 설교하고 교인들 거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또 교인들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하고 쭉 펴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그걸 무슨 주소 보고 기도하고 찾아낸 게 아니라 그때는 말씀이 노천광산이었어요. 그냥 굴러다녔어요 보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말을 만든 게 아니라 그때 제 신앙 고백이었어요. 날마다 새벽이 기가 막히다. 이 말씀이 어제 말씀도 아니고 내일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설교를 하면 그날 받을 고난을 이겨내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고난을 보다 충만한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고난이 은혜를 이기는 수도 있지만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수도 있는데 이게 누가 먼저 선빵을 날리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가서 새벽 기도하니까 성경부터 읽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고난 복잡한 일이 왔다가도 자리가 없네. 얘는 은혜가 선점했네. 그랬어요. 제가 항암할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끔찍한 고난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은혜로 이겼던 기억이 나서 그것도 이겼으면 암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두려움과 짜증과 우울함도 은혜로 이기자. 유튜브 켜면은 이게 들어와요. 우울함도 들어오고 불안함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고 짜증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오기 전에 성경 피우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은혜를 탁 채워놓으면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들어왔다 자리가 없네. 그래서 은혜로 이기려고 다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영화를 전공을 했어요. 아버지 목사잖아. 그래. 혼자 하지 말고 그거 유튜브에 올려요. 내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하는 거 촬영만 해요. 내가 다 할게. 걔는 그게 기술자니까. 제가 유튜브가 뭔지 난 모르는데.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2019년 6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했어요. 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거 늘 나와요. 그거 보면 참 늘 은혜가 있어요. 그때는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10분을 앉아있을 힘, 10분은 무슨 10분, 1분, 2분을 앉아있을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서있을 힘이 없으면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앉아있으려면 앉아있을 힘이 있어야 앉으면 편해요. 앉아있을 힘도 없으면 앉아도 안 편해요. 앉아있을 힘이 없으면 누우면 되잖아요. 누울 힘이 있어야 누우면 편한 거예요. 누울 힘조차 없으면 누워도 안 편해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럴 때였어요. 근데 살려고 그때 날기세를 시작했어요.
내가 5분, 10분도 앉아있을 힘이 없었는데 제 생각엔 사탄이 그 방해하고 싶어가지고 하여간 첫 방송 그거 올리는데 18시간 걸렸어요. 하면 끊어지고 하면 끊어지고 또 그 영상 한 것을 이제 우리 아이에게 보내야 편집을 하는데 안 가고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막는다 생각했는데 그날 포기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래 하다 죽자 하다 죽자 날기사하다 이거 하다 죽으면 자랑스럽겠다 싶어서 해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6월 17일이면 5년이 되네요. 그래서 유튜브 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공유하잖아요. 같은 은혜를 공유하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제 유튜브에는 암 환자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그 따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기 암에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암은 통증도 있고 많이 고통스러운데 아버지가 통증도 있고 참 많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목사님 그 날기세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말기암의 고통도 이겨내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목표를 세웠어요. 언젠가 내가 죽을 텐데 죽는 날까지 내 침대에 누워서라도 녹화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제가 말 잘 듣고 충성할 테니까 말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 나 죽기 전날까지 죽는 날까지 날기세 하다가 기도하고 싹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제 기도인데 아마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 제 가장 적은 건 난 침대에서 죽는 날까지 날기세 하다가 아멘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슬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 모든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기회가 돼요.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든 날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넉 달에 한 번씩 저는 CT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재발이 됐나 안 됐나 뭐 이렇게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암 환자들은 CT를 찍고 그 결과 들으러 가는 날 초죽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도 생기고 뭐 공황장애도 오고 되게 그래요. 저는 수술 폐암 수술을 하고 첫 CT를 찍었을 때 이 폐암도 양심이 있으면 수술하고 잘라냈으면 뭐 1년이 지났다거나 2년이 지나서 재발이 됐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잘라내고 그 다음 달에 CT를 찍었으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얘가. 근데 별로 걱정 안 하고 수술하고 이제 첫 달이니까 지금 괜찮겠지 하고 찍었더니 뭐 있었어요. 둥그란 게 있었어요. 나도 봤어요. 의사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는데 어휴,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습니다. 수술한 자리에.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합격해서 재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진짜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어요. 근데 하도 속상해서 제가 그 남양주 쪽에 그 집을 얻어서 좀 여행하고 있었는데 앞에 산이 있고 아주 좋아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 평안이 솟아날 힘이 없습니다. 근데 평화가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랬잖아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그 평화를 비처럼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유튜브 날기세 녹화를 하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녹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힘이 없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성경 읽고 설교하고 찬송가를 하나씩 내가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땐 노래를 잘했거든요. 이래봬도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을 했잖아요. 찬송이 참 은혜가 많잖아요. 그날 찬송을 골라 부르는데 참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가냐 하시는 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그 다음 후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늘 알던 찬송인데요, 그날 그 찬송이 탁 와닿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 갈래 길에 있다고요. 의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발 됐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제발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야 겁이 없죠. 이리로 가면 되게 겁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겁 없대요. 이리로 가면 좋겠지만 이리로 가도 겁 없대요. 그분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 일로 가도 겁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아,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러는데요, 정말 하늘에서는 평화가 비처럼 내려오지 여기서는 또 신이 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가 하나 있어요.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한 거예요. 10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지은 시인데요.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예수님을 염소의 갈비뼈에 비유했어요. 소갈비도 아니고. 꺾어질 수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실오라기 하나의 하늘거려요. 그런데 불을 딱 붙이니까 윤동주가 이렇게 썼어요.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느라. 불을 딱 켜니까 암흑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런데요, 그 느낌이 들어왔어요. 제 마음을 짓누르던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가요, 그 찬성, 그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확 도망갔어요. 철없는 아이처럼 병원을 갔어요. 조금도 두려운 마음 없이 갔어요. 근데 다행히 재발이 아니었어요. 염증이 좀 생겼다가 깔아앉았습니다. 제가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는데 거기 저에게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위암 전문이어서 나를 진료 못해요. 자기 잘 아는 친구한테 나를 부탁해놓고는 내가 재발된 줄 알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겁나가지고. 근데 제가 재발이 아니니까, 아유, 목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많이 불안하셨죠? 아니, 그랬더니. 못 넘은 집사가 자기의 목사 말도 합니다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게 어딨긴 어딨냐, 여기 있지.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이 상황이 어떻게 불안 안 할 수가 있냐. 근데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하나님의 뜻,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게 믿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고난이 재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더라고요.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폐암 수술 받을 때, 저는 수술 처음 받은 건데 나 수술실 데리고 가겠다 침대가 왔어요. 올라가 눕는데 참 심란하더라고요. 아내가 다녀오세요, 기도할게. 나도 아내한테 다녀올게요. 잘 수술 잘 받고 올게.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수술실에는 아내도 못 들어가고 자식도 못 들어가. 나 혼자 들어가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난 같이 갈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난생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아직도 수술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맛집 깰 때 옆에 있는 분들 뭐 앓는 소리 나고 뭐 신음 소리 나는데 나는 아직도 수술을 안 시작했나? 이럴 정도로 뭐 통증도 없고 이제 아무래도 생사를 찢어놨으니까 그 진통제를 주거든요. 매달아 놓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얘기하라고 주사 놔준다고 그러는데 전 통증이 없었어요. 빨리 회복되고 수술도 잘 됐어요. 전립선암 그 다음에 걸렸을 때 그거는 이제 방사선으로 끝냈어요. 3년째 되니까 갑상선암 그건 또 수술실에 또 잡혀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아내한테 다녀올게요. 뭐 우리 아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려다 같이 가실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그러시더라. 세브란스 병원에는요 기독병원이니까 암병동에 가면요 그 유리창 벽마다 그 창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써놨어요.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저 같은 암 환자는 그 말씀만 봐도 힘이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찬송가 소리가 늘 병실에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럼 하고 병실에 실려 들어갔어요. 딱 이제 수술 이렇게 누웠는데 누우니까 옆에 걸 못 보잖아요. 그랬더니 친절한 병원이 나보라고 저기다 써놨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저 위에다 붙여놨어요. 딱 눈에 맞춰가지고 영어로 써놨대요. 그거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런 글을 읽으면 대개 음성지원이 된다는 말을 해요. 책을 읽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음성지원이 된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그날은 음성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써서 음성이 지원이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들려야 되잖아요. 쓰여있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쓰여있는데 들리기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제가 비교적 지금 암을 3개 달고도 암 환자 치고는 굉장히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거나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하면 이게 다 리듬이 깨지는 거거든요. 면역도 깨지고 이게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잠을 잘 수가 있나 밥을 먹을 수 있나 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유지하는 게 잠 잘 자지 밥 잘 먹지 잘 걱정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 때 그 평화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폐암 수술을 받고 딱 병실에 올라와서 회복실에 있다 병실에 올라와서 베개에 딱 머리를 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나 암 환자입니다. 암 중에도 폐암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막 수술 받고 왔는데 숨이나 좀 쉰다며 얘기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무턱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암에 걸린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암 환자들 많잖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장로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하면 위로를 받죠. 근데 제가 암에 걸려 저도 죽다 살았거든요. 유별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그걸 아니까 가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하면 10배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암도 은사인가? 여러분 그거 사모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되게 힘든 거니까 그건 사모할 다. 근데 나는 이미 걸렸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암이 은사인 게 틀림없어요. 암이 은사인 게 틀림없어요. 왜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 일을 더 많이 하고 잘 되거든요. 잘 되거든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정신 차렸어요. 이제 죽음이 탁 코앞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보다 오래 못 사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잘 살아야지. 나는 지금 딴짓할 시간이 없어. 난 잘 살 거야. 그게 뷰티풀 랜딩이에요. 난 잘 살 거야.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우리 손녀 딸아이가 그때 두 달 되기 전에 저 아빠 따라갔었어요. 유치원 갈 때가 됐는데 뉴욕은 와, 유치원도 비싸요. 그때 유치원도 1년 학비가 2만 5천 불 그랬어요. 그 못 보냈죠. 그냥 뭐 이제 이 다음 초등학교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 손녀 딸아이가 영어 읽을 줄도 모르는 놈이 영어 책을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더래요. 그 우리 며느리가 넌 뭐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유치원 보내줬잖아요. 그 우리 며느리 울고 나도 속상하고. 근데 거기 이제 어느 교회가 하는 유치원을 찾아서 1년에 6천 불 내면 된다 그래서 그건 보내줄 수 있어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더 잘 살아야 해. 정신 바짝 차리고 암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 살아있으면 하루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으로 암을 이겨내고 고난당하는 사람 손꼽고 같이 가자 그러고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이러고 돌아다니고 살면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 사는 것처럼 값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았어요. 제가 회갑할 때 우리 아이가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아버지 회갑이라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조금 아부성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사실 그때는 저는 죽도산 때거든요. 교회 개혁한다고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책 쓰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애들 눈에는 그게 근사해 보였어요. 아빠는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나도 동의해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그때가 전성기죠. 지금 얼마나 감사한데 그때 그 고생을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고생 안 했으면 편하긴 했겠지만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무슨 어째서 하나님 그 용기를 주셔서 그걸 겪게 하셨나 생각했는데 아들이 아빠는 그때가 전성기였어. 근데 나도 동의했어요. 아버지가 힘들었지만 맞아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지. 근데 제가 50이 되었을 때 높은 뜻 승유교회를 개척했어요. 동안교회 그때 한 5,000명 출석할 때 예배당 여기도 큰데 우리도 한 3,400평 2,000석 예배당 잘 지었어요. 교인들 한 1년에 한 1,000명씩만 늘어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교회 사임하고 개척했죠. 높은 뜻 승유교회 50대 잘 나갔죠. 잘 나갔죠. 아빠는 그때가 전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제가 60도 되기 전에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고 저는 교회를 일찍 사임하고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고 하는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참 잘 됐어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십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썼더라고요.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나도 썼어요. 나도 그렇다. 저도 정말 얘네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그러냐. 나 40대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50대 와 이런 복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저하고 또 그건 정리하고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재단 일 좋았거든요. 지금까지도 70에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려나 궁금했어요. 근데 데려가긴 어디를 데려가. 암세계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도 억울하진 않았어요. 40대 잘 살았는데 뭐 50대 잘 살았는데 뭐 60대 이만하면 잘 살았는데 뭐 오늘 죽어도 원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지금 건방진 얘기인데 진심이에요. 저는 지금이 전성기예요.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악의 삶을 살았어요.
암을 세 개씩 짜가려는 게 그 얼마나 골치 아픈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골치 아프고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생각하고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 생각하고 유튜브 묵상하지 말고 암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자고 덤벼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순종하고 그리고 날기서 시작하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셀럽이라 그러대. 누가 70대 유튜버 중에는 제가 뭐 1등이라나 2등이라나 그렇잖아요. 70대 유튜버 뭐 그렇게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꿈도 꿔보지 못한 삶을 제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셔 전능하셔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은 되어주지만 이해 상관없어. 그러나 난 하나님 믿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당한 것도 유익이야. 무화과 있으면 좋지. 없어도 상관없어. 난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어. 예, 나를 살리신 말씀. 나를 살리신 말씀. 예,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실패도 죽음도 사망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주어진 기회로 인생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 찬미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키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서 항상 잘 살고 언제나 잘 살고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